too small. Watch the clock ticking off the wall. But tonight I'm letting it go. Spend my coin for show. I'm gonna be myself, or I could be someone else. No one's stopping me now. I'm gonna skip my breaks. 안녕하세요. 벤쿠버 리얼터 최재동입니다. 오늘은 포틀란 버크마운틴의 1년이 채 안 된 폴리곤에 써진 타운하우스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타운하우스는 거의 2200스퀘어피트고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백야드까지 있어서 아주 사용하시게 아주 좋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중간층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리빙룸하고 부엌이 이렇게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하얀색 컬러 스킴이고 그 다음에 마루는 짙은 회색이고 백스플래시 그리고 나머지는 브라운 색깔이 섞여 있어요. 자, 그럼 부엌 쪽으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부엌으로 들어오시면 부엌 앞으로 이렇게 커다란 아일랜드가 놓여 있어요. 위에는 상판은 쿼츠 하얀색으로 이렇게 이런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음식을 만들기 상당히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일랜드 밑에도 수납장들이 있어서 편리하고요. 자, 이제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2층에는 방 3개, 욕실이 2개 있고요. 세탁실이 위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방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자, 여기 안방으로 들어왔는데요. 안방에는 이쪽으로 커다란 워크인 클로젯이 있고 킹 사이즈 베드를 놓을 수 있는 스페이스가 상당히 크고 남쪽으로 방이 나 있어서 환한 편입니다. 그리고 풀베스 안에는 샤워 부스와 베스탑이 같이 놓여 있고요. 두 개의 싱크가 있어서 부부가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 카운터탑도 부엌과 마찬가지로 하얀색 쿼츠 카운터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I wanna be a weekend lover. Yeah, I'ma be the best damn lover you got. I wanna mess up your covers. What you can do. The way my hands feel on your body. Baby, we're dancing in the dark. With every move.
자, 여기는 세컨 베드룸이고요. 세컨 베드룸은 사이즈가 거의 뭐 안방만큼 커다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쪽 화장실은 인수위트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복도로 나가는 문도 따로 달려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자, 여기 베이스먼트로 내려왔고요. 이 베이스먼트는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바로 백야드로 나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이 하나 있고, 풀베스 욕실이 있고, 이렇게 커다란 거실이 있습니다. 방도 바로 그라운드 레벨이라 방이 상당히 밝고 거실도 상당히 밝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지 바로 건너편에는 넓은 공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휴식과 아이들이 놀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타운하우스의 연간 재산세는 약 4,500불 정도이고 관리비는 매달 300불 정도이며 관리비에는 가드닝, 가비지 픽업, 제설 작업, 단지 전체의 기본 화재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가격은 현재 108만 8,800불에 리싱되어 있고 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아래 적어놓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밴쿠버 리얼터 최재동이었습니다. There's nothing that is too late for.